대리만족의 스카이예요. 밥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지표 왔어요. 여기 사람들이 전혀 없네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로스 왔는데 요거 하바네로 매운 소금 사야죠. 사람이 여기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. 캔디 봐봐. 여기 델모니코 왔어요. 델모니코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고 그래서 관광객들이, 저도 와봤죠. 대리 만족, 대신 만족할 수 있게. 사람들이 많은데요. 델모니코 입구가 여기로 바뀌었네. 델모니코 갔다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파티하고 있어서 딴 데 왔어요. 카프리초사. 델모니코는 다음 기회. 카프리초사 40분 기다려야 된대요. 뭐 사람들이 많이 외식을 하나 봐요. 요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았나 봐요. 되게 많이 식당 가기가 쉽지 않네. 자, 여러분, 애들 기다리는 동안에 뭐 하피캔디라고 뭐 이상한 나라에서 딴 나라야. 어디나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나왔어요. 또 제가 가끔 먹는 뭐 맛있는 거 핑크 그레이프루츠 거. 지금 카프리초사로 왔어요. 다음 기회에 델모니코 갈 거고 카프리초사에서 파스타 먹어보죠. 네. 엄지 척 먹어봐. 아, 여기서 찍어서. 한국에도 이거 있던 건데. 너. 소리. 나도 한번 부탁. 어? 펩시. 버드라이트. 기다려. 이게 식사부야? 12불 얼마 아니야? 12불인가? 몇 개 먹으면서 그래? 왜 잘 안 먹지? 1시간 반 만에 밥 먹네. 요거 달래니까 요만큼씩 주네요. 치즈랑 요거.
좋아하는데. 육견. 여기 안 익은 거 아니냐? 안 익었지? 면도 안 익었어요. 한 번 더 해달라고. 응? 더 볶아달라고. 안 익어서 다시 볶아달라 그랬어요. 익었어? 새로 볶은 거 아니야? 여기 밥 먹을 때 딱 밥만 먹어, 알았어? 내 진짜 여기 진짜 많이 왔는데 처음이에요. 누들도 안 익은 채로 줬어요. 두 개 다. 그 먹다가 다시 볶아달래 갖고 하고 또 요번에 온 거는 아예 그냥 캔슬해 버렸어요. 그거 먹지도 않고 남은 거 달아놓고서 안 익어서 놨던 거. 나머지는 다 가져가서 다시 볶아 갖고 왔는데 그것도 한 10분 이상 걸렸어요. 그 매니저한테 취소시켜 달라고. 안 익어서 지금 1시간 만에 먹는데 이러니까 도저히 짜증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. 40분 기다려 갖고 들어왔고 음식 나온 데까지 1시간 걸렸어요. 근데 안 익으면 두 번이나. 오늘 괜히 나와서 먹었네요. 오늘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운이 없네. 자, 하여튼 뭐 저는 카프리 초사 가시면 여기 아웃백 말고 PIC 건너편에 있는 데를 추천해 드릴게요. 여기 오지 마세요. 자, 하여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결국 집에 와서 어제 사놓은 한국에서 나온 알탕인데 한국에서 한 12,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7불 주고 샀어요.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알탕 이거 집에 와서 먹어요. 아까 제대로 먹지를 못해 갖고 짜증나서.